지난주 설교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가르치신 마지막 내용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특별히 마지막 그 가르침을 요약하시고 또 결론을 내리신 그런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꼭 임금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지도자들과 그 무리들, 또 사탄의 세력들,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그러나 나쁜 통치자들은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그죠? 예, 그중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히틀러, 와 같은 독재자들도 있었고, 국민의 안녕보다는 자신과 패거리들을 위한 지도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현재도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사는 것이 정말 힘겹고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거짓말을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격한 마음을 누르고 한번 차분히 생각해 봅시다. 1960년대, 오래전 얘기죠, 그죠? 어느 날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구소련 작가가 공산주의는 사기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엄청난 말이죠, 그죠? 예. 그 일로 인해서 솔제니친은 십수년을 그 동토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서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연필도 공책도 없는 그곳에서 이 솔제니치는 오직 암기로 많은 작품을 썼고요. 네. 수용소 근도와 솔제니친, 이반 데니소 비치의 하루 등의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필립 얀시는 그 T.S. 엘리엇과 더불어서 이 솔제니치는 영원히 남을 작가다라고까지 칭송하였습니다. 그의 작품 구석구석에는 그 강제 수용소에 갇혀서 십수년을 보냈으면서도 그 작품 구석구석에는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또그 춥고 삭막한 곳을 따뜻하게 녹이는 웃음과 소망이 보석처럼 구석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읽다 보면 웃음이 나는 장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폭로와 비판으로 일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해체되면서 세계의 절반을 지배했던 공산주의 정권들이 정말 기적처럼 전쟁 없이 무너져 버렸고, 6억 명의 인민들이 하루아침에 자유를 얻습니다. 솔제니치는 그때까지 30년 동안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지만, 공산주의는 사기다라고 30년 전에 선언한 그 선언에 의해서 이미 공산주의는 그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3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이미 30년 전에 공산주의는 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그 가르침의 결론의 말씀을 다음같이 하고 계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은 빛의 자녀가 되리라.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빛이 있을 때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 영원한 빛. 그 빛은 세상이나 사람들의 빛과는 그 차원이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뜨면은 모든 빛들이 그 광채를 자연히 잃어버립니다. 그동안 세상을 부분적으로 밝혔던 성현들의 빛들이 예수님에게 모두 다 흡수되었습니다. 아무리 무지막지한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어둠, 정말 손도 볼수 없는 그 깜깜한 어둠도 촛불 하나만 탁 밝히면은 딱 뒤로 물러섭니다. 그렇죠? 네. 인류를 비추던 여러 가지 빛들이 그럴진데 작은 촛불 하나에도 물러가는 어두움은 예수님의 빛 앞에서는 당연히 맥을 못출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나쁜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두움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영원한 빛에 비하면 찰나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벌써 심판은 받은 것이니라.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정죄는 이것이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밀실 정치라는 거 많이 듣죠, 그렇죠? 뒤에서 속닥거리고 음모를 꾸미고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또 엄청난 세력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어두움이고 어두움은 그 자체가 예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어둠의 세력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정체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은 빛의 자녀가 되리라. 여러분, 빛을 비춰주신 것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이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으로도 족합니다. 그것으로도 족합니다. 자, 두 개의 동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엄청난 장비가 있습니다. 그 동굴을 밝힐 수 있는. 그런데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한 동굴은 달랑 랜턴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동굴을 택하시겠습니까? 뻔합니다. 비록 랜턴 하나만 있어도 그 출구를 알수 있는 그 동굴을 택할 것입니다. 지난주 필립 얀시의 책, 단단한 진리를 읽으면서 저는 정말 깊은 감동을 받고 생각을 멈추었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정말 설교 쓰기, 오늘 이 하는 이 설교를 쓰기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설교 쓰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너도 나도 뭔가 써서 남기려고 하고 있죠, 그죠, 세상? 네. 그런데 모든 빛들을 다 잠재우신, 흡수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저 몸을 수그리시고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뭔가를 쓰셨다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무슨 내용을 쓰셨을까요? 도대체. 네. 그 살기와 분노와 공포와 절망과 수치가 서로 복잡하게 교차하는 그 긴박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일랜드 시인 세이머스 히니는 이에 대한 논평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종의 시를 쓰셨다. 시는 일정한 틀이 없다. 무엇인가를 쓰시면서 여백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유도하셨다.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신 것이다. 여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쓰신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나 없이 뭔가를 써서 남기려고 하는데 너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가르치려고 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자신에게 집중시키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빛이시며 동시에 영원한 공간과 시간이 되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분노도 살기도 적대감도 공포도 절망도 수치도 우월감도 조용히 고개를 떨구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부탁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이 어두운 현실에 분노하고 절망하느라 귀한 생명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네. 그 대신 빛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나고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그 풍성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바로 그것이 빛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예언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지무지한 애를 쓰셨지만 결과는 제로라는 것입니다. 이 무섭고도 허무한 결론은 그러나 사실입니다. 예. 이때까지 공생애 3년 그리고 숨으셨습니다. 예. 이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일과 그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하신 강화의 말씀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칠언 네. 그것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선언에 판단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뒹굴었지만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들이 어디로 가겠삼나이까? 라고 얘기했지만 곧 이어서 엉뚱한 소리만 해댔습니다. 지금 어제인지 그제인지 몇 시간 전인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등극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이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백성들의 그 환호에 어깨가 으쓱해갖고 저마다 얼마나 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들만 해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노골적으로 반대했고 백성들은 생각 없이 이리저리 몰려다녔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며칠 못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고 예수님을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그저 옥합을 깨트린 두 명의 마리아 정도였을까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잘 믿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전히 예수님의 그 가르침 뼛속 깊이 그리고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전인수격으로 그리고 자꾸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내고 율법적으로 바꿔놓고 스스로 갇히고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허무한 결과의 원인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을 뜨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2장 39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이를 들고 하나님의 심술, 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빛보다는 어둠의 자식이 될 공산이 큽니다. 예. 진짜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두고 하나님의 유기라고 말합니다. 유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완악해진 마음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울부짖는데도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예. 오히려 그들을 모독하기까지 합니다. 흔히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 십수년, 20년 평생의 우정도요. 말 한두 마디로 그냥 등을 돌려버립니다. 마음이 뒤틀리면 사람들은 더욱더욱 반대 방향으로 치닫게 마련입니다. 그 완악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저렇게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6절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실할 때가 많죠, 그죠?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켜서 돈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에서는 아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사소한 이유란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어버려 둔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그냥 그렇게 하도록 방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육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모든 악인들과 그 흉악한 범죄들을 그냥 내어버릴 두실 수가 있어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윌리엄 톰슨은 그의 책 타락한 몸에 빛이 내리는 순간, 오늘 설교 제목은 빛의 자녀가 되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입니다. 이 타락한 몸에 빛이 내리는 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윌리엄 톰슨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 한번 저는 생각할 때마다 이 구절이 떠오릅니다. 내가 나의 형상을 가진 자유로운 존재를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은 악이 이 세상을 찾아오는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왜 우리가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은 악이 이 세상을 찾아오게 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은 짧고 한계적이고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한계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을 할때저 사람이 원하는 일과 충돌하게 되고 악은 자연히 들어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의 형상 자유로운 존재를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악이 이 세상에 찾아오는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들이, 우리 인간들이 그 자유를 갖고 나를 사랑할까? 자발적으로 선한 일에 동참할까? 부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 최고의 선물, 그건 돈이 아닙니다. 최고의 선물은 자유의지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엄마 아빠가 주신 그 용돈으로 자녀가 마약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부모는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할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뻔합니다. 용돈 금지입니다. 오용하고 남용한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남은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자유의지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가 박탈되면은 우리 인간들은 로봇입니다. 로봇. 우리들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세상을 문을 닫아 버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들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다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컨대 남북한은 서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 말은 들어주고 불교 부처님 을 믿는 사람 말은 안 되고 그러는 것입니까? 말을 듣거나 말거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지질이 못 사는 그 자녀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원수가 되어서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상대들은 동시에 모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 그죠? 최초의 성문법.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법이 정말로 시행됐다 하면은 우리 모두 눈과 이는 없어졌을 것이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시며 정말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유기입니다. 유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냥 참고 기다리시는 여러 종류의 삶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진리를 불의로 가로막는 자들. 기복신앙자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불의로 가로막는 자들. 지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으므로 나는 복받고 너희들은 어겼으므로 그렇게 지지리 못 사는 거야. 기복신앙자들입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둘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뭐 하는겨? 뭐 하는겨?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사람들을 예배 시간에 문자 메시지 보내는 사람도 내버려 두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유기처럼 무서운 벌도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 번째, 우상 숭배로 전락한 삶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네 번째, 정욕의 노예로 사는 사람을 내버려 두시고, 다섯 번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헤아리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빛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헤셀이 말합니다. 어째서 정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악이 존속하도록 허용하시는가라는 문제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남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이 바로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또 한 번 우리 모두를 침묵시키는 아주 통렬하게 짝이 없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내가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또르르 꿰고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순간 나는 빛에서 어두움으로 순간 이동해 버립니다. 순간 이동해 버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내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신나는 말씀이죠,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야호! 그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러시면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온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별의별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하려고 저를 만납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제가 낙담하는 이유는 그래도 제가 전한 이 설교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요만한 변화라도 생기기를 바래서 준비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아니하셨다는 그 대목에서 저는 그 바람마저도 이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두 지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잘 아십니다,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감사함으로 온전히 받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고맙고 대견해 하십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망나니로 살던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 부모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죠? 막 기꺼이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이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그 마음을 지키고 또 확대하고 심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영원하신 빛 가운데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줄곧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이고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하는 출구, 복의 입구를 보게 하심으로도 충분히 족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 배웠습니다. 그 진리를 왜곡하지 아니하고 그래 내가 열심히 지켜보자고 애를 쓰느라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서로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이 황량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에 동참케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